set the new standard of EV performance. Electric car is not suitable for race sockets. There are prejudices. 저희는 이런 편견들을 깨는 것이 바로 아이오닉 5N의 개발 목표였습니다. 아이오닉 5N에 사용된 배터리 셀은 3세대 배터리 셀 대비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면서도 급속 충전 성능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엔 브레이크 리젠은 0.6G 320kW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동 여력량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엔페달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민첩한 요인 거동을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차체의 비틀림은 차량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대표되는 성능 요소입니다. 저희가 비틀림 강성을 11% 올렸는데요. 이러한 보강은 중량과 화물 공간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강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보강이었습니다. 이그니션 사운드는 리얼한 고성능 엔진 사운드로 당사의 벨로스터 N, 아반떼 N 사운드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보시면은 그 바늘도 이렇게 떨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까지 챙겼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이오닉 5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차량의 최고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냉각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N의 3대 핵심 요소를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가 저희한테는 가장 큰 숙제이자 가장 큰 사명감이었어요. 아이오닉 5N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